안녕하십니까. 무비트립입니다. 2008년 아이언맨 1에서부터 시작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디즈니 산하의 여러 프랜차이즈 중 압도적인 흥행에 성공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이젠 1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과거는 어땠는지 또 지금은 어떨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프닝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자, 그럼 오늘도 무비트립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4월 30일 모두가 아시는 그 레전드의 시작 아이언맨 1이 개봉했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유명한 캐릭터인 아이언맨과 전세계 제1의 배우 중 한 명인 로다주이지만 2007년 3월 12일 영화의 촬영이 시작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다주는 당시 할리우드의 문제아처럼 불렸고 한국에서의 인지도는 아이언맨 당시 내한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당시 상황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이언맨의 초기 대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종이 쪼가리가 위대한 마블의 시작 아이언맨 1의 첫 대본이었습니다. 저기 빨간 글씨로 써있는 토니가 애기냐? 라는 질문은 로다주가 직접 이 대본을 읽은 뒤에 어이가 없어서 거절한 글귀라고 하고요. 실제로 영화의 제작진 중 한 명은 블록버스터 영화가 아니라 그냥 일반 영화 찍는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처참한 촬영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의 주연 로다주와 영화의 감독 존 파브로가 직접 모든 영화의 부분에 참여를 하며 촬영을 지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작비 1억 4천만 달러의 4배의 수익인 5억 8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큰 흥행에 성공하게 되죠. 흥행 면에서가 아니더라도 이 영화는 상당히 기념비적인 영화입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잡혀져 있지 않았던 슈퍼히어로 관련 세계관을 구축했다는 영화였기 때문이죠. 실제로 만화 사업의 경쟁사 DC에서 2013년 맨 오브 스틸로 문을 연 DC 확장 유니버스가 등장했을 때 DC 팬들이 아이언맨과 맨 오브 스틸을 비교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게 비교가 되는 영화냐라는 반응을 보였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미쳤다는 반응을 얻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아마도 이 영화의 쿠키 영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의 쿠키 영상에 나왔던 이 애꾸는 아저씨의 등장만으로 당시 팬들은 세계가 뒤집혔다 라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난리났던 쿠키 영상이었지만 케빈 파이기가 밝히기를 그 쿠키 영상은 영화의 감독 존 파브로가 그냥 재미로 넣은 장면이었기 때문에 당시엔 별 생각이 없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슈가 있을 시각 영국에서 한 배우는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본 뒤 나도 저런 영화에 한 번쯤 출연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약 4년 뒤 아이언맨을 창밖으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네, 그 배우의 이름은 모두 잘 아시는 로키 역의 톰 히들스턴입니다. 존 파브로의 장난으로 직접적으로 꿈을 이룬 배우이죠. 존 파브로의 그 장난의 여파가 지금의 마블이 있게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여파가 만든 작품이 바로 마블의 미친 영화 어벤져스였기 때문이죠.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영화입니다. 당시 여러 평론가들의 반응부터가 마블이 사고쳤다, 마블의 시대가 이제 열린다 라는 반응이 대다수였고 역대 최초 북미 박스오피스 오프닝 2억 불 돌파작이라는 기록을 세워버리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뭐 더 말하면 입이 아프죠. 어벤져스의 총 수익은 15억 1860만 달러입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아바타와 타이타닉을 제외한 최고의 수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작비 2억 2천만 달러를 2차 시장인 DVD 블루레이 시장에서 메우고도 남는 수익을 내는 그런 기록을 세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너무 흥행을 하다 보니까 로다주가 받은 러닝 개런티가 5천만 달러라고 해요. 현재 하나로 계산하면 560억이요.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선보였고 당시 우리나라 한정으로만 보더라도 700만이라는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보더라도 정말 흥행한 영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추석이나 설 아니면 뭔가 무슨 날이기만 하면 TV에서 어벤져스를 상영해주는 뭐 이득 아닌 이득을 보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최고의 흥행작 어벤져스도 약 6년 뒤 최고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어벤져스를 제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영화는 당연히 인피니티 워입니다. 마블 최고의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는 윈터 솔저와 11호를 연출한 루스 형제가 메가폰을 잡은 작품입니다. 작품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인피니티 워는 팬들에게 참 신기한 영화였습니다. 개봉 이전부터 수많은 예상들과 분석들이 있었지만 당당히 그 예상들을 벗어난 영화였고 그 엔딩은 팬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충격으로 다가왔었으니 말이죠. 해외에서는 너무 충격적이라 영화를 보다가 쓰러지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충격적인 엔딩에도 역시 마블인지 팬들은 분노보다 마블이 다 생각이 있을 거야. 케빈 파이기가 다 예측하고 있을 거야. 어벤져스4에서 다 살아날걸? 이런 예상을 하며 어벤져스4를 기다리는 팬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급 영화이다 보니 전 세계적인 흥행도 엄청났는데 금액으로만 보더라도 경이로운 숫자인 20억 4,600만 달러로 어벤져스의 수익을 훌쩍 넘는 기록이었습니다. 한국에서만 보더라도 1,100만 관객이라는 흥행에 성공하며 한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로다주의 수익을 아이언맨 1때와 비교해보자면 아이언맨 1때 로다주의 출연료는 약 5억 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 인피니티 워 기준 로다주의 출연료는 533억 원으로 100배 이상의 출연료 향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33억 진짜 미친 금액이죠. 그리고 한국 한정 큰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번역이었죠. 가망이 없어 어머니, 그분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해서 다음 나오는 외화 영화들에서 생겨버린 한 공식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번역가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그런 공식 말이죠. 팬들이 더욱 분노하는 이유는 그 번역가의 번역이 문제가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어벤져스 1 때부터 번역이 문제가 있다고 공론화되었지만 지금까지 수정이 안 됐다는 점과 다음 영화인 어벤져스 4에서도 그가 번역을 맡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인데요. 제발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고 이렇게까지 팬들이 분노하는데 그 번역가를 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제발 어벤져스 4 때는 제대로 된 번역가 씁시다. 사실 여러 감독들과 배우들을 이야기했지만 마블의 변화가 시작된 시점은 마블의 사장으로 케빈 파이기가 임명되고 나서부터라고 생각됩니다. 2007년 데이빈 머셀 사장이 회장으로 승진하게 되고 제작 사장으로 케빈 파이기가 임명된 뒤 바로 시행한 것이 아이언맨 1의 제작이라고 하니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영화 제작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마블 스튜디오를 있게 한 장본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정말 의심할 여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마블의 시작이었던 아이언맨 1에서부터 인피니티 워까지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 마블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비트립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